뭐 지키겠어요? 선을 막 넘어? 임신 준비 돼 있습니다. 애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벗으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민정아. 근데 오빠 때문에 남자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요. 남자친구를 와 집에 데리고 와? 그런 말을 왜 해 민정아. 나?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술 좀 갖다 주세요. 채널을 없애라. 어이! 뭐 오늘도 그 저 전설의 그 왼쪽 얼굴이야? 저랑 좀 친한데 친한 이유가 서로 왼쪽 얼굴만 쓰는 친구거든요. 누군데? 같이 한번 촬영하셨었어요. 내가? 네. 내가 그 촬영한 왼쪽 얼굴이 너무 많아. 그 에스파부터 시작해가 그 뒤로 그 왼쪽 얼굴이 많이 나왔어. 근데 오늘 티셔츠. 아 우리 막내 고모. 어 사망하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셔. 그래요? 저분 살아 계셔서 저 이거 저 사진 찍어서 만든 거야. 손님 들어올게요. 네. 이게 누구야? 아 이게 누구야? 아 그렇지. 내하고 촬영 같이 했지. 앉아. 네. 민재이. 네. 어 박민재이. 네. 그때 그 아재개 그 배틀 그 몇 탄이었노? 3탄? 그 3탄? 네 맞습니다. 그 권일용 그 선생님 나왔을 때 그 네. 좋았어. 아 네. 가만히 있어. 그러고 보니까 그 같은 그 심판 출신들이네. 네 맞아요. 어 조회수는 어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말숙님이 한 290만 정도 되고 민정님 190만 정도. 아 100만이나 차이나? 근데 이제 개월 수가 2개월 정도 차이. 아 이야 그게 뭐 2개월 먼저 올라갔잖아. 어. 잘 못하던데. 제가 더 잘하지 않나요? 아 진짜. 야 너희들 진짜 친하구나. 아 네. 안 친해요 그렇게. 잘 놀아줘요. 아니 너희들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둘만의 색깔이 명확했거든. 말숙이는 딱 정색. 정색하는 심판. 니는 웃음 많은 심판. 이래가 반가름 할 수가 없지. 아무튼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아재 개그 배틀이 쭉 갈 수 있게 됐어. 어 근데 왜 다시 더 촬영 안 해요 아재 개그? 아 이게 네. 매주는 힘들어. 아 금방 바닥나거든 매주 했다가. 아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 내일. 어? 국제 연기를 펼치했어. 오, 외국어로 아직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이제 4년 전에 나왔잖아. 아. 영어로 뭔지 해봐. 내 다 맞추지. How old are you? I'm 60. How are you? I love you. 둘이 그렇게 친하면은 그 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노? 말숙이가 보는 민재이. 어떤 친구야? 건망증이 좀 심하고 에너지가 좀 많은? 좀 안 지쳐요. 텐션이 높구나. 네 맞습니다. 다 장점이네. 네 단점을 말하자면 끝도 없어서. 아 끝이 없어? 배터리가 끝이 없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는 게 맥주와 좋아하면 그 단점이야?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맥주로 보내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너는 맥주 한 캔을 마셔? 24시간 아직 뭐 잠들 때까지 그럼 취해 있는 거야? 오늘도 그 맥주 마시고 왔어? 아 마실래다 말았어요. 아 그럼 오늘 안 마셨어? 오 희한하네. 사실 긴장되면 한 개씩 먹고 와서. 남들은 못 느끼는데 민정이 니만 딱 아는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 그 말숙이에. 말숙이가 약간 좀 동생들도 있어서 그런지 은근 책임감도 좀 있고 잘 챙겨요.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잘 챙겨주고 중간에 약간 좀 저를 되게 많이 눌러줘요. 멍멍 소리 하면은 민정아 닥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는 느낌? 친드레가 있네. 네. 그래 고민이 그 저 뭐야? 두 개네. 그래 그걸 하나 그래. 예상이 안 간다. 너 내 고민 알아? 언니? 방송을 잘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 공개하잖아. 내가 우리가 돈들이가 이거를 지금 만들었는데 내가 공개하잖아. 죄송합니다. 그 민정이의 고민이 아이고야 이런 고민이 있어. 선을 못 지키겠어요. 선을 막 넘어. 네.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네가 줬잖아.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우면 모를까. 뭐지? 기울어 가는 유튜브 좀 살려주세요. 다 그 유튜브만 하면 다 갖고 있는 건 고민이고 그렇지. 일단 참신하다. 아 그래요? 선을 그 못 지키겠다는 그런 고민은 처음이야.
아, 해결해주기 전에 우리가 이게 저 상담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로 받는 거 알지? 개인기에 대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뭘 준비해왔는지 예상이 안 가.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 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그래. 거기서 이제 골라주실 수 있나요? 그래. 이거 안 되시죠? 아, 되네. 우리 민정이 그 첫 번째 개인기 볼까? 첫 번째 개인기 궁금하네. 아, 챌린지 댄스를 준비를 했는데. 아, 챌린지? 아,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뭐 부럽다. 나 춤 춘다? 와,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 둘이 무슨 뭐 계약 관계야? 친구 앞에서 비즈니스 너무 민망해요. 야, 너 같이 해, 나. 아, 싫어! 보지 마, 그러면. 알았어. 고민 중독 할까요? 어, QWER! 아, 좋지. 고민 중독 좋지. 보지 마. 알았어. 어? 어, 뭐지? 어, 뭐지? 돌았어? 너 돌았어? 아, 잠깐만. 어떡해. 오, 잘 추네. 오, 잘 추네. 시말이 없이 잘 추네. 아, 민정이네 친오빠가 매니저로 왔거든요. 진짜? 누가? 친오빠야? 네. 야, 그래. 아, 나는 매니저인데 배우해도 되겠다. 에이. 아, 진짜? 아, 진짜? 얼굴이 썩었는데요? 어떻게 배우를 해요? 야, 니 진짜 돌아. 야, 진짜 잘생겼어. 왜? 같이 유튜브 해요. 아, 그 유튜버야? 야, 그 여성 팬들이 많겠다. 아니, 근데 민정이 춤추기 시작하고부터 고개를 숙이다 못해 무릎에다 박고 계시더라고요. 뭘 봐? 뭘 봐? 그냥 본 거야. 아, 찐 남매네. 맞네. 아, 친오빠 맞네. 어떡해요, 개인기 이제. 아, 또 있어요. 개인기를 안 했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자, 민정이 개인기 봐야지. 아, 이거 또 연습했는데. QWER은 그거 귀여웠어. 응. 어, 그건 통과야. 그건 통과야. QWER에 관련된 모든 건 다 통과야. 아, 그래요? 어, 내가 완전 그 팬이거든. 우리 딸내미들. 귀여워. 아, QWER이 귀여워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QWER이 귀엽다 한 건지 뭐 내가 귀엽다 했겠어, 네가? 아, 귀여우세요. 아, 그래? 그래서 뭐 그러면 또 있나? 연습을 어제 했는데 짱구. 어, 이거 짱구는 단골이다. 짱구 몇 번째야? 짱구가 웬만해서는 그 한 사람이 많아요. 단골 그 손님이라. 그래서 좀 제가 제일 안 비슷할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일단 까놓고 하자, 그래. 그렇게. 오이. 이거는 돼지 아닌가? 돼지. 이게 뭐야? 저 고민 안 상담받을래요? 아, 그 노력이 가상하니까 통과. 자, 좋아. 본격적으로 고민 들어가자. 어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이제 그 저 선을 지키는 게 뭐 힘들어였나? 네, 맞아요. 그건 무슨 소리야? 뭐 방송 출연하고 이럴 때 드립을 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되게 필터 없이 좀 솔직하게 그런 말을 막 던지는 편인데 그래서 막 19금 드립도 하고 이러는데 약간 말수기가 그런 걸 하면 잘 하거든요? 자는 뭐 타고났지. 그렇죠. 근데 제가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 그래? 아, 뭐 예를 들면은? 비교를 해보자. 말수기가 어떻게 하는데? 그 내가 한 거 그런 거만 하는 거 아닌가? 저 임신 준비 돼 있습니다. 그니까 얘 이런 거 애를 낳아드리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뭔가 해봐. 네 해봐. 애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그러니까 같은 그 야한 농담도 말수기가 하면은 다들 그냥 막 웃어 넘기는데 네가 하면은 분위기가 쌓이지나 진짜처럼 느껴져서. 네.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방송에서 사석에서 다? 둘 다요. 둘 다.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 너가 막 민정아 닥쳐 좀 막 이러잖아. 진짜 그래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걸 뭐 꼭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말을 막 엄청 잘해서 조금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개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방송에 나갈 때는 좀 이런 털털한 모습이나
나름 섹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시함 속에 있는 뭔가 그런 걸 원하실 텐데 이게 드립을 안 하려고 하면은 저는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 아니야. 네. 그냥 니만의 생각이지. 그 사람한테 느끼는 그 미, 아름다움이란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 배치미가 있고 뭐 섹시미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니는 그 섹시미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섹시미라는 게 굳이 입으로 야한 농담을 한다 해서 섹시하게 보이지 않거든.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을 보여줘. 네. 보여줬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네 사람들이야. 니를 그래 좋게 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있으면 니는 성공한 거야.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아... 100만 명? 안다. 그래 아무튼 다 잘 될 거야. 그 이제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 할 필요도 없어. 어이! 두 번째 고민이 기울어가는 유튜브를 살려주세요였나? 네. 그 우리가 어떻게 살려줘? 아니 너가 무슨 영상을 올려야 그런 고민을 하지. 너 영상 안 올린 지 얼마나 됐어? 상당히 안 올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됐냐고. 한 달? 한 달이나 안 올렸어 영상을.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원래 방송을 했었거든요. BJ 했었는데 그럼 그 방송한 걸 토대로 약간 2차 가공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럼 네 무슨 뭐 육가공 쪽에 있나? 그게 뭐예요? 육가공? 고기. 고기? 아니 아니다. 에? 됐어. 삼겹살 좋아해요. 내도. 그래서? 아 그래서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방송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좀 벗으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민정아. 아 진짜로 약간 뭐 비키니 입은 모습 같은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만 주구장창 올리자니 또 별로인 거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독이야. 아 비키니가요? 아주 달디 단 독이야. 아 표현력이 좋으시다. 이게 달짝지근하니까 먹는데 계속 먹으면 죽어요.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영상을 한 달 동안 안 올리고 있으면서 기울어가는 유튜브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안 기울면 이상하지. 한 달을 안 올렸는데 지금 맞아요. 채널은 아직 있어? 네. 그게 신기하지 지금. 혼내주세요. 혼 좀 나야겠다. 어떻게 생각이야? 단기간적으로 돈을 벌 거면 비키니를 올려도 되는데 근데 시작이 그거면은 이 생활하는 내내 비키니 영상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팬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미 몸매 좋은 거 알고 있고 이쁜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너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인스타에서만 많이 보여지니까 도대체 일상생활 어떤지. 뭐 오빠 어떡해? 오빠! 제가 옆에 항상 있으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뭐 기획하고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촬영 끝나면 다음날 스케줄 빵꾸나고 이런 식으로 몇 년 지속되었다가 그러면 이렇게 게스트로만 나가는 게 열심히 안 합니다. 와 이거는 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 오빠가. 왜 여기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만담을 펼치지 그래? 기울어 갈 수밖에 없어. 열심히 안 한대잖아 오빠가. 맨날 회식만 할 생각만 하고 에? 언제까지 이렇게 부침지고 이렇게 그 게스트로만 그 돌 거야. 죄송해요. 설마 울 거야? 아니 울어 울면 조회수 올라갈 수도 있어. 니가! 어이? 그래 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애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정아 괜찮아? 어이! 좀 열심히 해.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뽀로로가 들렸나 봐요. 노는 게 너무 좋아. 이제 30년 동안 원주에서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빠가 혼자 서울 보내기 불안하니까 같이 그 감시자로 따라온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 혼자는 안 된다 이래 된 거구나. 예,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사람 있어야 돼서. 그게 필요하지. 근데 오빠 때문에 남자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요. 이제 남자랑 술을 먹고 나서 남자친구를 와 집에 데리고 그런 와. 그런 말을 왜 해 민정아. 남자친구를 와 집에 데리고 오냐고. 밖에서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지. 아니요 저 서른이에요. 남자친구 만들고 술 먹고 집에도 와서 같이 또 먹고 뭐 좋은 사랑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술 좀 갖다 주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네 두 번째 고민이 뭐였지?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해서 유튜브를 키울 기력이 없대요. 아 시집 가고 싶어요 그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그건 현영 언니요. 아 맞아. 난 말수기 말에 난 100% 공감하거든. 너의
일상 브이로그를 일단 시작해. 약속해. 여기서 약속해. 155만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 앞에서 네가 약속을 해. 어? 왜 못 지키면? 일주일에 몇 번 올릴 거야? 한 번? 아 근데 아 선생님 아니요 아저씨 아니 야, 잠깐만 아니 네. 조상님 아니 아, 조상님은 알고 있지. 그 너무 힘듭니다. 그럼 몇 개 올려야 되는데요? 네 본업이 뭐야? 저 쇼핑몰도 하고 인스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서. 네 인스타 하는데 뭐 그 뭐 오래 걸리나? 그 사진 한 장 찍고 가 이거 그 글 써서 올리면 그게 인스타 아닌가? 어 나 어떡해? 나 너무 팩트 폭력을 받고 있다. 도와줘. 너 혼자 이겨내야지. 민정아 서른이 됐으면은. 이거는 네가 그러면은 채널을 없애라. 네 그 채널 그 구독자분들 지금 뭐 50만이라며. 50만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어 그분들은 네 영상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되도록 안 올라오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 구독자들의 기망하는 행위예요. 미안해. 열심히 할게. 그래 그 약속했다. 일단 사과했고 약속해. 일주일에 하나? 하나라도 올려. 그러면 일단 그럼 한 달에 네 번. 네. 약속했다. 가능? 네가 회식만 줄이도 가능해.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회식을 한 달에 몇 번 하노?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물어봐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하노? 회식 말고 그냥 술자리까지 합해서. 그래 다 합해서 여덟 번. 일주일이 8일이야? 야 술도 줄이자 우리. 왜 나를 껴? 나는 잘 줄였어. 아, 안 되겠다. 우리 술 좀 줄이자. 갑자기 지 혼자 당하는 것 같으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왜? 만수일까지 끌어들이가. 얘도 많이 먹어요. 얘도 많이 먹어요. 너 혹시 거절 못해? 약속 들어오면?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핑계지 그거는. 아 맞아요. 살짝 핑계. 이미 뭐 달려가고 있지 뭐. 달려가면서 뭐 전화 받을까. 오늘 되지. 야 술 먹자고? 존 좋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걱정하지 마. 오늘 그냥 나 먹고 뒤져. 오빠가 자 우리 오빠가 절대 야 혼자 냅두지 말고 항상 옆에 있어야 돼. 아 죄송해요. 그래서 네 고민이 뭐였지? 아, 회식을 너무 많이 아 유튜브 아 이것도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올리라 해. 한 달 4개 약속. 못 지키시면 혹시 뭐 하나 걸어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단발로 다시 잘라. 안 돼. 못 지키시면 아재 개그 배틀에 오른쪽 얼굴로 한 번만. 아 안 돼. 이거 여기서 이거 최초 공개하자. 원래는 2탄 심판, 3탄 심판이었단 말이야. 응응.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한 결과 아들이 아이디어를 참 재밌게 낸 게 2탄 심판과 3탄 심판을 4탄에서는 심판 대결로 중간에 내가 심판으로 앉아있고 이래 가자.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얘들아 가자 했는데 연락했더만 와 안 된대. 와 그 물어봤더만 왼쪽 얼굴이고 왼쪽 얼굴이라서 둘 다 나란히 앉아야 된대. 그게 무슨 그 배틀이야 그게. 여기까지 긁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왼쪽 쓸 수 있을지 고민을. 둘 다 왼쪽 얼굴이 나오는데 배틀을 할 수 있는 각을 구도를 우리가 A4 용지 100장을 막 긁어가면서 했는데 안 나와. 도저히 안 나와. 어? 그래서 그 콘텐츠를 우리가 버렸어. 자 그러면 약속해 네가. 네.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네 번 한 주라도 업로드를 안 했을 시 이거는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 벌칙으로 네가 오른쪽 얼굴로 아재 개그 배틀에 등장한다. 올리면 되죠? 내가 네 오른쪽 얼굴을 공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만큼 네가 약속을 지켜라. 구독자와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초강수를 두는 거지. 그쵸. 할 수 있어. 쫙 치고 올라가야지. 올리면 아버지 뭐 해주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러게요? 얘기해.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 진짜요? 얘기해. 근데 뭐 해줄 거? 네가 3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뜨리고 업로드 했어? 저한테는 엄청 빡센 거거든요. 뭐 해줄 거? 엄청 맛있는 밥 사주세요. 내가 와. 내가 와. 네 채널 네 거에 네가 업로드 하는데 내가 와 네한테 밥을 사줘야 돼. 그거 왜 물어봤어요? 사줄게. 엄청나게 비싼 밥으로. 얘도 같이. 내가 와. 네하고 약속인데 자는 와. 불쌍하잖아요. 알았어, 오케이. 네. 말수기까지. 오. 거기에. 쟤도. 쟤라니 오빠한테. 오빠도 저희 오빠도. 오빠는 오케이. 확인한다 우리가. 네. 우리 이제 보는 눈이 많다. 언제부터예요 근데? 아 이거 업로드 하는 당일부터.
아 그러네. 이게 업로드 돼야 사람들도 감시를 하니까. 네. 업로드 기점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3개월이다. 네. 뭐야 벌칙 뭘 레몬이야? 어? 레몬 할 필요 없고 그냥 가. 됐어.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아주 어? 자 시원하게 해결해줘도 뭐 하려고 하잖아 이거를. 됐는데 이미. 어? 근데 이거를 누가 먹어요? 아 네가. 제가요? 어? 맞아. 에? 맞아요. 우리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줬다 싶으면은 네가 먹는 거야. 어? 네 고민 해결됐어요. 어 그럼 네가 먹어. 하나만 먹어. 원래는 다 먹는 거다. 아 진짜요? 어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만. 이렇게 생으로 먹어본 적 처음이요. 아 몸에 좋아. 좋은 경험이 있어. 아 그래요? 네 내일 모레까지 비타민 안 먹어도 돼. 어우 침샘 없다. 오 나 막 침이 막 와 와 와. 어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씨부터 씨씨 어 씨네 씨는 게 안지 오 어이 어 좋았어요 뭐 나름 떨지 않고 잘 하던데요 꼬맹이가 이 상담에서요?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 너무 빨라요.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어. 가실래요? 헐! 맛있던데. 아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에 4개, 일주일에 1개. 뭐 하세요? 뭐해?